네, 안녕하세요. 파워부캐 비하인드 MC 재현입니다. 네, 오늘 만나볼 분들은 말이죠. 바로 데뷔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인분들이십니다. 자, 1968년에서 1969년 카리브해 자메이카에서 발생한 새로운 대중음악 레게로 가요계의 한 획을 그어보겠다는 그룹 레게 강 같은 평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땅디기디기디기 다시 가요. 땅디기디기디기 당디기 방방 디기디기 당디기 당디기 방. 안녕하세요. 저희는 신인 레게 그룹 레게 강 같은 평화의 스컬 그리고 하영입니다. 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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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1968년에서 1969년 카리브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메이카에서 발생한 새로운 대중음악 레게라는 장르가 익숙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예, 예. 어떻게 이 레게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1968년. 이거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네. 우연히, 예, 우연한 게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레코드샵에서 음악을 듣고. 그때 들었던 노래가 반말리 씨의. 아. 예. 그 음악 때문에 저는. 예, 인생 어쩌다 보니 레게 뮤지션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예. 아까 전부터 우리 MC 우리 재현 씨가 카리브해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저희의 목표는 동해서해 남해에서 먼저 사랑받는 게 저희의 목표예요. 네, 이 카리브해를 중심으로 해서 자메이카에서 발생한 음악이지만은 네, 우리 레강평은 동해서해 네, 지중해까지 다 남해까지 다 휩쓰는 그런 레게의 네, 대부가 되는. 아. 제가 이제 드러머다 보니까 네. 목소리로는 좀 약해요. 아. 이 레게 창법 이런 게 있잖아요. 아. 발성 같은 거는 있나요 따로? 아니 뭐 저희 그냥 창법이요. 그냥 막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각자 이렇게 느끼시면 되고 이게 원래 자메이카 분들이 타고난 그 성대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나 본데 그냥 저희가 레게 음악에 저희 목소리를 올리면 그게 또 레게 아닐까. 레게 충분히. 그렇죠, 그렇죠. 그럼 스컬 씨의 네. 발성을 제가 한번 배워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약간 꽉! 우와! 한 번! 예. 그르르 하는 소리. 우와! 아니, 저희 그러면 저희 노래로 네. 이번에 저희 당디기 방에 나오는 네. 그 부분으로 한번 아, 그럴게요, 네. 그럴게요.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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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디기 방 방 디기 디기 당 디기 당 디기 방 열대마 와인 대박 열대마 와인 열대마 와인 대박 열대마 와인 예 야마 예 한번 따라해 보실 수 있을까요? 야야야야야 디기 방 당 디기 당 디기 당 디기 방 방 디기 디기 당 디기 당 디기 방 오 네 잘하세요. 많이 들었어요. 네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중독성 있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일단 잘 생겼어요. 레게로 오세요. 와와 또 드럼으로 제가 또 뒤에 아야야 열심히 했어요. 너 앞에 있었는데 맨 앞에 감사합니다. 마이크도 맨 뒤에 있어서 무조건 와. 아 너야 한 명만 잘생긴 애 한 명 있어보세요. 놓지마 사랑이잖아 우린 돈 죽어도 못 볼 드라마. 이렇게 하하 씨는 가수보다는 예능인의 이미지가 또 그렇죠. 강하잖아요. 예, 예. 오랜만에 예능이 아닌 진짜 진정성 있는 레게 가수로서 이제 방송을 하고 계시는데 네. 어떤 기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저는 매번 무대에 올 때마다 그냥 감사한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간절함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진심을 좀 느껴지는 무대를 하고 내려오면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레게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좀 굶주렸던 무대를 엄청 많이 하고 다니고 있고 그리고 또 세련되게 저희가 또 한 10월 달에 단독 콘서트도 또 준비하고 5년 만에 준비하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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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뷔한 지 한 달이 안 됐는데 5년 만에. 아, 그래요. 아, 이게 연습생을 해 가지고 예, 예. 데뷔 후 첫 단독. 그렇죠. 그렇죠. 아, 데뷔 후 첫이에요. 예. 예. 아니, 진짜 제가 레강평의 노래를 다 들었어요. 아. 그리고 아까 저희도 무대할 때 이제 리허설을 봤는데 너무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였죠. 아~ 와 진짜 멋있다. 아, 정말 이 친구 진짜네. 진짜 찾아보시면 돼요. 홍대로 한번 와요. 공기 한번 줄게. 아 감사합니다. 진짜야. 네, 아 진짜요?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가겠습니다. 네. 정말이야. 아, 널 위해 다 사줄 거야. 아 감사합니다. 언제든 저는 레강평의 무대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이야. 진짜 네. 나 거짓말 안 해. 네. 진짜 그죠? 안 하죠. 정말. 아니 진짜 나 이런 얘기하면 난 무조건 사줘요. 정말. 아 진짜 고기 꼭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가 없어도 난 웃어 내 정신에 행복을 빌고서 울어 돌아서도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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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게 강 같은 평화로 네. 이루고 싶은 뭐 목표
곳과 있을까요? 뭐 일단은 신인 그룹답게 불러주시는 곳이면 어디든 저희가 달려가서 여러분들 직접 만나 뵙고 예 저희의 정말. 음악을 많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입니다. 예, 관계자 여러분들 많이 네. 많이 불러주시고 예 뭐 저희 또 행사 전문이니까요. 네. 예, 신나는 무대, 예, 네. 긍정적인 에너지. 예, 신인 치고 너무 싸진 않아요. 예, 네. 예, 좀 가격은 좋지만 아, 가격 대비 충분합니다. 예, 예. 이제 단콤부터 시작해서 진짜로 저희가 레게 페스티벌부터 레강평 이름으로 투어 한번 예. 돌고 싶은 게 저의 예, 내년까지의 목표예요. 예. 꼭 가고 싶어요 진짜로. 아이고. 이번에 오늘 진짜 무대를 봤는데 너무 신나가지고 눈앞으로 봤는데 네. 빙산 일각이에요. 저 진짜 잘하거든요. 네 진짜 아니 너무 신난 거예요. 아 근데 아, 다 진짜 10분의 1도 안 보이지. 진짜요? 진짜 신나요. 손톱만큼도 아니 손톱만큼도 아니에요. 그럼 기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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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제 웃잖아. 그리고 일본 활동 계획은 혹시? 저희가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해와서 한 11월경? 예, 그 정도에 이제 직접 만나뵈러 가고 또 일본 레게 아티스트 분들 굉장히 멋있는 분들과 저희가 콜라보 음반을 또 이렇게 준비하고 맞아요.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조만간 빠른 시간에 찾아뵙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 굉장히 일본 팬분들 굉장히 두근두근 하실 것 같은데요. 아무도 모르세요 저희를. 뭘 저희가 신이니까 네, 뭐, 저희가 두근거립니다. 네, 네. 저희가 예 여러분들 빨리. 근데 일본이 레게 쪽에서는 또 아시아 중에서 탑이기 때문에 네. 아마 저희가 진짜 열심히 해준다면 예, 예. 빠른 시일 안에 또 저희가 예. 네. 좋은 모습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두근두근 하고 있습니다. 네. 10월 달에 또 이제 단독 공연도 하시고 예, 예. 또 11월 달에 이제 또 일본 팬분들을 만나러 가시는데요. 제가 진짜 대본 없는 거예요. 네. 네. 제가 진짜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신나는 무대고요. 정말 오늘 봤던 거 정말 손톱에 때만큼도 안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오늘 파워부케 보시면서 아 이런 무대 이거 봐야 된다. 올 여름 더위 시원하게 이기시고 10월 달에 정말 날씨가 추워지겠지만 다시 여름을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레게 레게 강남 이 친구는 제가 진짜 동거래 하는데 저 극정 진짜 필요하시면 제가 안 받고 제가 드립니다 진짜 아 진심이 느껴져서 아 정말 진짜로 아 너무 그 저도 진정성을 그 무대에서 느껴가지고 꼭 10월달 11월달 레게 강같은 평화에 많은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파워부케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쌍디기디기당디기왕방디기디기당디기방캐리모와인드마캐리모와이캐리모와인드마캐리모와이 예, 올여름 여러분들의 시원한 여름 보내시고요. 예, 저희 당디기방도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즐거운 여름 스트레스 없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곧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레강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만. 야만.